여러분들이 윤석열이가 이념 전쟁을 그쳐야 된다. 이념 전쟁은 윤석열이가 맨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천기를 하나 누설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저 천공이 대통령 된다니까 대통령 됐고 천공이 용산으로 옮기라니까 옮기고 다 천공 말을 철석까지 믿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된다 해서 점괘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도 그 사람 안 믿을 수 없죠.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점괘를 계속 믿으면서 대통령을 했어요. 천공이 이념전쟁을 하라니까 이념전쟁을 했고 천공이 저기 홍범도 장군이나 이유영 선생 흉상 치우라니까 치우는 걸로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점괘가 틀렸어요. 어떤 점괘가 틀렸냐? 저기 청와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향응이나 골프접대 인사청 타거다가 해임된 김태훈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사면해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보낸 건 이거 점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점괘가 윤석열이 생각하기로는 다 맞았는데 이번에 점괘가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사면 복권해서 후보로 내세우면 압승할 거다. 그러면 윤석열이 굉장히 힘을 얻고 앞으로 전국을 주도할 거라는 점괘가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윤석열은 1시간 뒤라면 59분을 혼자 씨부리는 이런 자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점지해준 놈이라 니들 말안 들어도 된다. 그게 바로 점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점괘가 틀렸어요. 그래 충격을 받은 거야. 지금까지 점괘를 절차까지 믿고 점괘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강서구청장 김태우가 저렇게 참패하고 나니까 점괘를 이제 믿을 수 없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점괘에 나온 걸 약간 바꿔서 이념전쟁도 중지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확실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반인반수 초심아입니까? 제가 천공보다 더 기가 센 사람이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요즘에 대통령실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집에서 싸우고 오면은 대통령 출근해가지고 괜히 옆에 사람들한테 성질 부리고 화내고 화풀이를 한단 말입니다. 대통령 사람이 죽겠대. 이놈이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 그냥 누구한테 얻어 들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천공이 김태우를 점지했는데 김태우가 참패를 당하니까 윤석열이가 요즘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우왕좌왕 흔들 건데 곧 우리가 이제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내고 윤석열은 자동으로 김건희가 감방 가면은 나 대통령 못 해오고 내려올 겁니다. 탄핵도 필요 없어요. 김건희만 지금 어머니 있는 동부구치소로 보내면 윤석열은 그냥 무너진다. 그런데 어떻게 보낼 거냐? 서울의 소리가 다 대안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달 이내로 끝장이 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이거 노태우가 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점괘가 틀렸어요, 이번에.